안녕하세요. 배우 이진성입니다. 이 한 컷의 추억에서 MC를 맡고 있습니다.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는데 하면서 오히려 MC로서 이게 훨씬 더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배울 점도 다른 배우들한테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게 많이 좋았어요. 제일 힘든 거는 일단 사전 작업 때 캐스팅을 거의 제가 이제 직접 하게 되는데 이제 연출부 팀이랑 어떤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도 윈윈할 수 있고 서로 좋을 수 있을까 그런 방면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캐스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영상물에 배우도 좋고 배우가 나와서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됐었어요. 쟤 뭐야? 쟤 뭔데 뭐 이렇게 혹시 나올까봐 배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같이 만드는 스태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사전에선 제일 힘들었었고 촬영할 때는 워낙 제가 진지충이다 보니까 제가 진지하게 뭘 하잖아요. 그러면은 게스트가 말려요. 그래서 막 갑자기 황재필 배우 같은 경우는 막 울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MC면은 빨리 빠져나와서 에이 그래서 막 웃기고 그래야 되는데 에이 막 형 울보래요 막 해야 되는데 나도 슬픈 거야 점점. 그러니까 점점 나도 MC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뭐 MC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배우 입장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페이스가 서로 말리는 거예요. 게스트도 배우니까 내가 진지한 질문을 하면은 진지하게 되고 저희가 한 컷의 추억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좀 더 모실 수 있는 배우들이 영화를 넘어서서 드라마까지도 저는 가고 싶거든요. 드라마를 하시는 배우들 중에서 단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된 배우 이런 분들 많이 사실 모시고 싶어요. 지금 무명인 배우들도 물론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모셔야겠지만 좀 지금 굉장히 잘 돼서 유명해진 배우분들이 출연해 주시면은 단역분들한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